영월군이 와인의 주 생산지인 김삿갓 면에 와인 조육 체험장을 조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예밀 1위 예밀촌 휴양마을에 2억 원을 들여 160제곱미터의 조육 체험장을 조성하고 지난달부터 와인 조육 체험과 시음, 특산품 음식과 와인 비누 만들기 등의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대한민국 주류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받는 등 호평을 받은 예밀 와인의 판매 확대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체험에 할 수 있는 와인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